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145일째 필사를 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지금 이 책을 필사를 하고 있고요. 통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7쪽을 필사하게 됩니다. 40분부터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잠시 숨도 좀 풀고. 안녕하세요. 유튜브 댓글 달 때 이름을 바꾸신 게 미경님이 캐서린이신 건가요? 맞나요? 이름이 너무 예쁩니다. 네, 캐서린님.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저도 영어 이름을 한번 지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캐롤로 했었는데, 이게 영어 이름 짓는 것도 여성의 이름, 남성의 이름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의미도 다 약간씩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 떡볶이집 이름이었다고요? 캐서린이요? 이런. 아, 저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군요. 아, 떡볶이집 이름이 캐서린이면 정말 적인데. 떡볶이집 같지 않은데. 와. 캐서린 떡볶이집에는 커피도 팔것 같고, 막 파르페 막 이런 것도 팔것 같고. 막 그러네요. 네. 여하튼 이름을 바꾸셨다는 거는 뭔가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 변화에 제가 긍정의 힘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캐서린. 너무 예쁩니다. 아, 여러분 그 제가 잠시 그몸 푸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건강에 대해서 요새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근막을 좀 풀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폼롤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풀기도 하고요. 제가 어제 막 그 운동을 하면서 남편이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육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혼자서 그 수시로 몸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을 좀 풀어줘야 되는 거죠. 뭉친 근육을. 그런데, 제가 양쪽에 이 어깨를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좀 말랑말랑한데 한쪽은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왼손잡이기도 하고 가방을 왼쪽으로 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왼쪽 어깨, 팔 이런 쪽에 굉장한 그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를 좀 이렇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오른쪽은 말랑말랑한데. 그래서 어제 종일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좀 풀어줬거든요. 근데 또 풀면은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몸에, 내 몸의 구석구석을 좀 한번 근육이 뭉친 데 있나를 이렇게 만져보면 알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수시로 좀 풀어주는 그런 걸 하신다고 하면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 네. 근육 풀어주는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교 다닐 때 아기자기한 떡볶이집 캐서린, 네, 잊지 못하겠네요. 자, 필사를 하도록 할까요? 그 새소리는 제가 좀더 알아봐야지 될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조작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새소리를 녹음해 보는 걸로, 아니면 다른 그 백색 소음 좋은 소리를 좀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은 연필로 쓰는 소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이제 필사를 할 거고요. 제가 중간에 몇분 남았는지 여러분들께 한 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5분 30초 남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지금 밖에서 저 들리거든요. 저희 아파트 단지가 이 산이 또 가까워서 새들이 많긴 한데 나중에 저걸 녹음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썼습니다. 그 127쪽까지 썼고 128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내일은 그 연필 쓰는 소리도 새소리를 듣다가 또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진짜 필사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필사했을 때 연필로 써보고 녹음한 거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한 줄 명상 준비한 거는요. 나 자신에게 정직하기입니다. 그리고 핑계대지 않기 이렇게 썼어요. 많이 보거든요. 사실은 주변에서 그 나 자신한테 정직하지 않은 사람, 근데 뭐 그 모습이 너무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별로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좀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때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하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제 핑계라는 걸 대죠. 근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음이 없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책을 좀 읽어야 해. 그리고 내가 책을 읽기로 마음을 먹었고 계획을 세웠고 다짐을 했고 어떤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근데 책을 안 읽는 거예요. 너 책 읽기로 했잖아. 너 책 읽는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러려고 했지. 그런데 너무 바빠서 요새 뭐도 있고 계속 찾는 거죠. 내가 이걸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못하게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나는 하려고 했거든. 열심히. 그런데 내 상황이 이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너라면 뭐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이런 거죠.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제 성향상 저의 기질이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는 거죠. 이게 옳은 게 아니고요. 제 기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그거를 이렇게 눈 감아주는 거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 방점을 어디다 제가 찍느냐면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못할 때가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지 못하다고 해야 될까? 아이고, 진짜 내가 계획했는데 내가 게을러서 그렇지. 아유, 다 핑계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맞아. 나도 그럴 때 있는데 뭘. 이렇게 하면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래, 너무 무리한 계획이었어.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핑계를 대고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우리가 새벽 필사를 하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만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심심해서 이거를 듣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무언가 좀 나아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한줄 명상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 나 자신한테 정직한 거, 핑계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찜찜하고. 왜냐하면 내가 사실은 내가 이걸 못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도, 신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진짜 바빠서 못한 경우와 내가 핑계를 대면서 이 일을 자꾸 미루는 그두 경우를 나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새벽 필사를 시작하는 것도 미룰 수도 있고, 하지만 진짜로 자기 자신한테만은 정직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못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준비가 안 돼서, 그리고 나의 성격상 내가 이거를 시작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은 지켜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아직 내가 지금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신의 상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한테만 속이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나한테 정직하다고 하면 조금 미루어지거나 더디가는 거는 저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이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였을 때 굉장히 그 찜찜하고 부끄럽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만은 좀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야 비로소 진짜 그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볼수 있게 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갈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핑계를 댈 때가 있죠. 그 핑계 속에 아직도 저도 멈추고 있는 일이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모닝페이지를 쓰다 보니까 아침에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 정말 솔직하게 쓰는 거예요. 제 마음을.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고, 이래서 이걸 못하고 있고, 미루고 있고,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그때만큼은 제가 너무 솔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자기 자신한테는 좀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만 잘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한줄 명상은
제가 제 자신한테 저를 다독이고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기억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 여러분, 이 한줄 명상을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걸 제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확인하면서 하는데요. 늘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만 말하는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만 짧게 전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인데요. 날씨가 좀 약간 흐리기는 한데, 뭐 그렇게 덥지 않고 좀 좋습니다. 아침을 열기에는 참 좋네요. 여러분들, 이제 그 7월에 지금 보름이 지났고, 조금 있으면 제일 더운 휴가철이 오고, 7월 말이 오겠죠. 네. 그때를 위해서 좀 체력도 비축해 두시고, 남은 여름을 또잘 보내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말 여러분들이 못 하셨던, 핑계 대서 못 하셨던 것들을 좀할수 있는 시간이기도 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요일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